근데 수업 안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수업 안 듣고? 공부를 안 해요. EBS 안 봐요? EBS요? 미소를 지으시네. 아. EBS 얘기하니까. EBS? 아니 지금 여기 제천 간디학교라고 하는데 간디면은 뭐 인도 이런 학교인가? 카레 만들고? 지금 시간이 2시 30분. 지금 아까부터 자꾸 저기에서 축구하고 소리 지르는 소리가 들리거든요? 원래 고등학교 3학년이면은 이 시간에 듣기 영역을 풀고 있어야 된다고, 영어. 과연 뭐 하는 애들일까? 여기 그 세소년 밴드 아시죠? 황소연 씨가 여기 나왔어요. 내가 아는 그 황소연? 확실한 거는 좀 힙한 친구들이 많을 것 같아. 일단 첫째로 황소윤이 여기에 졸업생이라는 점. 제가 또 황소윤의 대단한 팬이지 않습니까? 제 정말 팬이에요. 앨범도 있고요, 뭐도 있고요. 단독 콘서트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그런 황소윤의 모교, 간디학교 제가 왔습니다. 가봅시다. 제천 간디학교 20주년! 이번에 20주년 됐나 보네. 대박. 내가 더 언니네. 저기 애들이 있어. 어떡해. 저도 앉아도 돼요? 저희가 지금 힙한 사람 찾으러 여기까지 왔거든요. 힙! 아니에요. 또 이제 진영이 고준영. 고준영? 힙하면 진영이죠. 아, 왜? 힙합이 본인의 선택인데요. 힙합으로 살고 힙합. 힙합으로 살고 힙합으로 죽는 남자 고준영. 고준영. 오케이. 맞는데? 고준영 씨. 고준영 씨. 저희가 지금 힙한 사람 찾는다고 여기까지 왔거든요. 좀 잘 찾아오셨네요. 잘 찾아왔어요? 아니 그럼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아 네. 힙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 아 너무 궁금한데? 어렸을 때. 삼촌형 차에 나가 힙합을 저를 불렀어요. 오, 랩 준비하는 거 있어요? 랩이요. 아침 A 또는 해 랩생 내 맘대로 색칠해 어떤 샘을 취할지 고민 중 내 친구가 던졌네. 너무 잘하는 거 같아요. 뭐야 그러면 이 학교에서 그 준영 씨를 이을 만한 힙한 사람. 아 저기 저 못 왔던 분 자신을 이끌었다는 준영 씨에게 얘기를 듣고 성함이랑 몇 학년이신지. 정하연이고 5학년이요. 근데 수업 안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다들 뭐 하는 거예요? 수업 안 듣고? 공부를 안 해요. EBS 안 봐요? EBS요? 미소를 지으시네. 아. EBS 얘기하니까. EBS? 서울에 막 대치동 어디동 이런 친구들은 맞아요. 진짜 막 밤 12시까지 공부하고 이러고 있잖아요. 막 불안하거나 막 이런 생각 없으세요? 있기는 한데 네네. 뭔가 일반 학교랑은 좀 다른 교육을 받고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자부심? 자부심도 조금은 있고 공부는 나중에 하면 되니까. 아니 되게 멋있다. 되게 제 18살인데 이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어. 좀 힙한 것 같은데요? 그럼 이 학교 간디학교에서 제일 좋은 점은 뭐예요? 좋은 점? 좋은 공부를 안 하니까 이제 학년끼리 여행도 가고 글쓰기 수업? 글쓰기 수업? 기숙사를 다니면서 24시간을 붙어 있어야 되니까 사람 관계에 대한 생각을 좀 깊게 할 수가 있어요. 또 뭐예요? 저희 동아리 활동. 힙한 동아리. 힙한 동아리요? 지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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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밴드 동아리거든요. 밴드! 네. 아니, 여기 또 황소윤이 나보다 하니까 밴드 하면 가볼 네.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찬유리! 찬유리! 석찬율! 여기 있다! 혹시 찬율 씨 맞으세요? 네. 밴드부 하고 계신다는 찬율 씨 맞으세요? 네, 맞습니다. 밴드부에서 뭐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 저는 뭐 드럼, 베이스, 기타, 피아노, 보컬. 어머, 나중에 음악이나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요? 이미 그쪽으로 진로를 결정을 했고
지금 몇 살이시죠? 저 18. 점점 작업을 하면서 곡을 뽑아가다 보니까 제 색깔도 어느 정도 찾은 것 같고 그래서 뭔가 제 미래에 대한 확신이 생겨버린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어떤 스타일 하시는 거예요? 밴드 음악 쪽을 하고 있고 지금 싱글 앨범을 준비 중인데 올해 말에 나오지 않을까 그거를 홍보 제대로 하게 해드릴게요. EMBR 엠버 고요. 지금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많은 스트리밍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직접 작곡, 작사 이런 거 다 하시는 네, 거예요? 작곡, 작사. 그런 작곡이랑 작사할 때 영감 같은 건 어디서 받으세요? 저 여기 가면 저수지가 있거든요. 통기타 하나 들고 가서 치면은 영감이 떠오르기도 하고. 이번에 싱글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홍보할 겸 노래 한 소절 한 번. 기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기타가? 뭐야, 나 너무 기대돼. 날수록 더 잠기네. 다시 또 저 물며 돌아갈 수 없는 시간들이 빛날수록 떠오르네. 우와하워. 여기까지. 뭐야, 너무 했어. 그 가사가 어떤 내용인 거예요? 엠버라는 게 인걸불이라고 하는 건데 모닥불 같은 걸 지키면은 불은 꺼졌는데 그 열에 뜨겁게 그을려서 이렇게 빨갛게 된 애들 있잖아요. 아~ 그게 뭔가 제 안에서 타고 있지만 뭔가 불이 붙어있는 건 아닌 그런 상황에 대한 가사입니다. 그대로 힙한 사람 찾아온 것 같은데? 저 가장 중요한 질문이 힙이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단순히 뭐 힙합 음악을 하고 뭐 힙한 작업물들을 뽑아내고 하는 게 뭐 물론 힙이라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뭔가 제가 생각했을 때 뭔가 그거보다 더 깊숙한 게 있지 않을까. 하지만 저는 그걸 못 찾았다. 혹시 그걸 알 만한 사람? 힙을 알 만한 사람. 오, 저분이 좀 힙함을 알지 않을까. 누구? 아, 지금 힙하실 것 같은데. 작업을 혼자 하는 모습이 너무 그러니까 굉장히 힙해 보이는데 여기서 지금. 옆에서 정신스럽게 네.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혼자서 작업을